배추꽃이 피었네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저는요, 배추를 보면요, 초록색 장미꽃처럼 활짝 핀 꽃이 생각납니다. 자, 이렇게 배추가 꽃처럼 활짝 핀 이 시기가 되면요, 이제부터 중요한 수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지금 배추를 심고요, 40일 정도가 다 되어가는 시기가 되었을 겁니다. 배추는 물로 키우는 작물이거든요. 수분이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배추 속이 꽉꽉 차는 이 결구되는 시점에 통금 배추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배추가 25일에서 30일쯤부터 이제 결국 속이 이렇게 오므라지는 그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명절 전까지면은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비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분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수분을 주실 때는요, 4일에서 5일 간격, 이왕이면 땅에 건조한 상태를 보시고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주실 때도 오후보다는 오전 시간에 물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물을 주게 되면요, 뿌리로 물을 쫙 빨아먹고요, 해가 뜨고 나서요, 이제 광합성이 쫙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밤에는요, 그 광합성이 됐던 거를 이제 뿌리로 쫙 양반을 받아들이면서 배추가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시더라도요, 이왕이면 오전 시간에 주시는 게 더욱더 작물을 잘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속이 꽉 찬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분 관리가 중요하지만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제 땅 속에 있는 칼슘이 이동이 되지 않아서 이 시기에 칼슘 결핍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도 수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40일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렇게 결구가 되려고 속이 오물오물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1차 웃거름만 주고요, 2차 웃거름은 안 주고 나서 칼슘 영양제만 두 차례 정도인가요? 뿌려준 상태입니다. 근데도요, 배추 작황 상태가 나쁘지 않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웃거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배추밭의 상태에 따라서 자람의 상태를 보시고 2차, 3차를 주시면 되세요. 중간중간 잎끝이 하얗게 변하는 칼슘 결핍 증세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영양제를 뿌려주시는 것도요, 배추가 칼슘 결핍이 되지 않아서요, 좋습니다. 자, 수분 관리 말고도 무름병은 초기부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방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도 최근에 내포기가 무름병이 와가지고요, 몽땅 그놈을 뽑아다가 흙까지 퍼가지고요, 그 안에 흠뻑 약을 뿌려준 상태인데요. 5일이든 7일에 한 번 정도는 무름병 약도 계속 방지를 해주시면서 배추밭을 계속 살펴주시고요. 무름병이 없더라도 한 번씩은 방지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배추가 결구되는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무름병 외에 이제 진드물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진드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이 오므라드는 요 시기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좀 건조한 날씨에 진드물 발생이 더욱더 생기는데, 진드물이 발생이 돼서 이 배추 속이 오므라드는 곳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요, 배추가 오므라들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예방 차원이라도 진딧물까지 되는 무름병, 그리고 진딧물 약까지 되는 거를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딧물이 한번 생기면요,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서 멀쩡한 배추가요,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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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도요, 계속 진딧물로 바글바글한 못 먹는 배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분 관리 주기적으로 해주고, 무름병과 진딧물까지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한 이렇게 40일 정도 된 배추는요, 이제 벼룩이벌레나 벌레 피해는 아주 심하게 발생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오전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 그 청색으로 된 청벌레가 와가지고요, 갉아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시로 배추를 살펴주셔서 이렇게 손으로 또 잡아주시는 일도 계속 해주셔야 김장할 때까지 아직 안심하시면 안 되세요. 자, 배추는요, 여간 까다로운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밭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아주 통큰 배추, 만난 배추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결구가 되는 이 시점에 꼭 중요한 일들 꼭 챙겨보세요. 자,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빠빠이.